네,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서를 끝내고 그다음 곧바로 연결되어지는 예레미야서 1장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출신부터 1절은 시작되어지죠.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예레미야 출신.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네, 그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다. 제사장 가문이죠. 그런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제사장을 계승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이렇게 발탁하여 세우시는 모습이죠. 제사장 가문인데 선지자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의 활동 시기가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그는 활동했을까요? 2절,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네, 크게 3대 임금 그 재위 기간 중에 그는 선지자 활동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명한 왕이죠. 이 남유다의 최후의 선한 임금,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그런 왕으로 그렇게 칭함을 받았던 그 시대부터 이제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요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시대를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시드기야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에 그 재위했던 그런 임금의 이름입니다. 결국 시드기야 11년 차 5월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죠. 바로 그때까지 요시야 시대부터 이제 멸망의 그 시대까지, 그리고 멸망 이후에도 조금 더 이제 선지 활동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나라의 그 멸망, 그 한복판에서, 그리고 그것을 앞에 놓고, 그리고 멸망의 때를 지켜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얼마나 큰그 비통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자,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죠.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라 하시기. 네, 그를 선지자로 세우기로 언제부터 결정하셨다고요? 네, 태중에 있기 전부터. 그러니까 미리 내가 너를 계획하여 내가 선지자로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른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예레미야의 그 반응이 나오죠. 6절을 볼까요? 그의 하나님의 그 소명에,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을까요?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자,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예스인지 노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나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네,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 그렇죠. 이제 핑계를 대죠. 난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게 누구의 변명과 많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부르심 때. 나는 입이 둔하여 말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시죠. 그런 모세의 장면과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를 설득하시죠. 7절, 8절. 자,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시는 장면이 7절, 8절인데, 7절은 좀 직접적으로. 자,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어디로 보내든 가서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 말해. 그러면서 이제 8절이 이제 좀 설득의 내용인데요. 그가 왜 아이라 그렇게 말하며 거절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예레미야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읽어내고 계시다는 거죠. 자, 8절. 왜 아이라 말하며 거절할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네, 왜 아이라고 변명하며 하나님의 소명에 거부 의사를 표하는 걸까요? 그 마음속에, 예레미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 근데 왜 두려운 마음을 가질까요?
사실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이 대원의 메시지는 뭐냐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 자, 심판의 메시지는 이 회중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클까요, 적을까요? 대부분 안 받아들이죠. 네.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회중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자,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 중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16절. 자, 앞에 내용은 이제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라면 16절도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대상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회중에 대한 이야기.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네, 심판의 메시지. 이걸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지는 불보듯이 뻔하죠. 그리고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존재들. 근데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직접적 타겟이 되는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에 공격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지만 정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역자 예레미야는 반드시 공격의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들로 인한 그 공격이 뭐 짐작이 가능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 훤히 내다보이니까 적지 않은 마음의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라고 표현하지만 연약함을 핑계 삼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적지 않은 두려움, 적대적 세력을 향한 어떤 그 두려운 마음이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 그 소명에 응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어. 근데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18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네, 17절은 이제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18절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계속 설득하는 내용이십니다. 18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재상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동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 그래, 맞아. 네가 짐작하는 것처럼 백성들은 너를 칠 거야. 너를 공격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성벽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가. 그리고 내 말을 전해.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선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따가 마지막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보고. 그렇다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왜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목적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이 성경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기도 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실 예레미야의 주제 선구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 선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 자, 말씀을 왜 전하라고 하실까요? 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까요? 자, 예레미야의 핵심 구절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자, 본문, 그것이 바로 10절이에요. 10절. 10절에 보면 말씀을 왜 입에 두어 그것을 전파라고 하실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자, 10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절만 이해를 해도 사실은 예레미야 전체를 우리가 꿰뚫어 알 수 있는 통찰력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것이 말씀 사역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말씀 왜 대언하라고 얘기하시나? 왜 말씀을 예언하라고 주님은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나?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말씀 왜 주시죠? 자, 한편으로는 무너뜨리기 위해. 자, 무너뜨리는 언어들을 한번 볼까요? 자, 무너뜨리는 언어들을 보세요. 무너뜨리는 언어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렇죠. 한 세력은 무너뜨리세요.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적이 있다면 한 세력을 무너뜨리세요. 자, 그러나 또 다른 세력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자, 한편은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후반에 보면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냐. 하나는 세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는 무너뜨리시고 하나는
하나는 세우시고, 그렇죠? 말씀 사역, 말씀을 왜 전파라고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일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는 무너뜨리고 하나는 세우시기 위하여.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대상은 뭘까요? 자, 10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10절에. 10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대상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져. 자, 그게 뭘까요?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며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세력은 뭔지를 함께 확인해 봅니다.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자,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여기 해답이 있죠. 자, 무엇을 무너뜨리고 무엇을 파괴하고 무엇을 파멸하시는 것일까요? 네, 여기 이렇게 기록되죠. 여러 나라 그리고요 여러 왕국들, 세상의 나라와 왕국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신다.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 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을 무너뜨리신다. 근데 이 여러 나라와 이 여러 왕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 어떤 왕국이기에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 나라에 예루살렘도, 이 남유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자, 이 나라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이 여러 나라와 이 여러 왕국의 이 성격, 도대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 파괴하시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중에, 자,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16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16절. 16절 다시 읽습니다. 이 여러 나라, 이 여러 왕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이게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 자, 이 여러 나라와 이 여러 왕국은 어떤 나라이기에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 이런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원뿌리는 뭐죠? 죄요, 죄. 근데 죄가 뭐죠? 자기가 하나님 되려. 결국 이 여러 나라, 이 여러 왕국은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왕이 되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들. 근데 이 나라는, 이 나라들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적대적 세력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자, 뭘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무너뜨리시는가 좀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건설하고 심으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렇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건설하고 심으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죠. 근데 그 건설하시고 심으시는 나라도 어떻게 건설되어져요? 자, 세상 나라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건설하시는 그 방편도 뭘까요? 말씀이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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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다. 그래, 지금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10절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어요. 두 가지의 싸움. 네. 둘의 싸움.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 세상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싸움. 그렇죠. 그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자, 세상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네,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이 두 나라가 함께 격돌을 벌이고 있는데 결국은 누가 승리할까요? 자,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세상 왕국,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왕국이 지금 대립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전쟁 중이에요. 근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승리할까요?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결국 누구의 나라가 승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는 승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믿으십니까? 네, 세상 나라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네, 극렬하게 세상 나라, 인간의 왕국이 득세를 하고 그리고 요란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워지는 일에 무엇이 중요한 수단으로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 근데 선지자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죠, 이 시대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기억하시나요? 특별히 2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다면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자, 보세요. 말씀을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 자, 보십시오. 말씀을 먼저 보내세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면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뭘 먼저 보내세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나가시며 성취하시며 이루시며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다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먼저 보내는 그 일을 사람이 맡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예레미야서만 국한시켜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 동역자로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자가 누굴까요? 예레미야. 하나님은 말씀 하시지 않고 말씀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먼저 하시고, 자,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면서 세상 나라를 파멸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워 바로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먼저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구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구절. 네, 9절. 하나님의 이 말씀의 통역자로 세워 말씀을 먼저 예레미야를 통하여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먼저 보내.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해? 7절. 내 입에 말씀을 두었으니까. 7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말해라. 말을 내가 말씀을 너를 통해서 먼저 보내야 해. 보낸 다음에 내가 그를 성취하며 이루며 세상 나라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완성해 갈 수 있단 말이야.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동역자로 삼아 말씀을 맡기고 계시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맡기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이루고 성취하시는 것은 누구 목? 하나님. 전하는 건 우리. 네. 이런 거룩한 부르심. 이런 사명회로의 이 부르심. 이 사명회로의 소명. 우리 가운데도 주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듯 우리도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네. 저는 사실 말씀 사역자죠. 말씀 사역자. 가장 중요한 주문은 말씀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에게도 이 말씀과 기도 이외의 것은 신경 못 쓰도록 집사들을 세우고 그래서 보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말씀과 기도 사역만 하십시오. 사도들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십시오. 네, 다른 건 우리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무 사역이기 때문에. 네. 자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 이게 주무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만 말씀 전무 사역자라고만 얘기하지는 않죠. 성경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지만 그러나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서 저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직무가 있다는 말씀 사역. 근데 이 말씀 사역에 큰 부담이 있어요. 말씀에 큰 부담.
왜냐하면 말씀을 전할 때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세 가지 반응. 첫째,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잘 받아 먹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말씀을 잘 받는 분. 두 번째, 아무런 반응이 없는. 네. 여기도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 네. 전혀 반응이 없는. 근데 제일 부담스러운 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분들.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만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수준의 말씀을 전한다면 이 시대에 얼마나 되는 사람이 말씀을 받겠어요? 네. 16절과 같은 말씀.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심령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난 부담감이 사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고 이 말씀을 이 대원하는 일에는 이로 말할 수 없는 부담감,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 수 있겠느냐. 만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두려워서 만약 그 부담감 때문에 회중에게 맞춰서 수준을 낮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전에 뭘 보내세요? 말씀 보내시는데,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제대로 펼쳐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와 이루어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워서 말씀을 맡겨놨는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백성들의 죄악도 문제였지만 오늘 본문 16절이 아주 압축된 이스라엘의 죄악이에요. 16절이. 그런데 이 당시에 정말 이들의 이 죄악과 맞먹을 정도로 큰 문제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아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우리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봤는데 한 23장, 예레미야 23장을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은 책갈피를 꽂아놓으시고, 네, 그 당시에 극성을 부렸던 그 못된 그룹.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이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그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들에게 왜 이들은 평안과 재앙이 없다라는 이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일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비참함이 뭐냐면 아예 선지 활동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왕 노릇하면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자기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받은 예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의 동일한 그 간구와 그 사모함이 뭐냐면 그래도 나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한 사람들에게 절대로 은혜와 평강과 복을 허락하신 예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은혜와 평강과 복을 말해달라. 근데 그게 맞춰버리면 그 예언 활동은 다 거짓 예언 활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들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을까요? 공격을 받았을까요? 왜요? 이들은 누구 편에 섰기에? 백성들 편에 섰기에.
이런 말씀 사역자들, 이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고통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지 아시겠죠? 이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그것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는, 전해도 안 들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시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그 비참한 그 세계를 바라보았던 그 시대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불난데 기름을 끼얹는 식으로 그렇게 예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처지에 대해서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전 세대를 관통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 국한에서 바라보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전 시대, 영원한 그 시대를 하나님은 바라보시며 지금 예언 활동을 촉구하고 계신 것일까요? 국한된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시며 지금 예언 활동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파국으로 치닫고 그리고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지만, 그렇지만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네가 아프고 네가 비참하고 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에 시달릴 수 있어. 비애감에 빠질 수 있어. 그렇지만 말이야, 그건 잠시 잠깐. 세상 나라, 세상 왕국은 다 무너질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점점 왕성해질 거야. 그 일에 네가 내 동역자야. 말씀을 전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해. 그 음성을 주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려는 말씀을 먼저 보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내는데 누구를 통하여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바로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여러분,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받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무척 궁금했던 사람이 누구죠? 엘리. 그런데 엘리에게 말씀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을까요? 네, 기분 나쁜 건 다 빼고 기분 좋은 내용만 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전했을까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분 좋을까 나쁠까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 사역자들.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편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너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야만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냥 한 사람, 한 시대에만 하나님은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고 가는 전 세대를 통하여 그리고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지금 말씀의 사역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취급을 받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 사역자가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라고. 전하면 말이야, 내가 네가 전한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함으로 세상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거야. 너는 나의 동역자야. 넌 나의 동역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11절, 12절.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들, 11절, 11절.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며 세상 나라를 파괴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11절, 12절 한 묶음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야,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12절을 보니까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세웁니다. 말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누구를 통하여서 하세요? 누구를 통하여?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시고 이루시며
근데 그 지키시고 이루시면 뭐가 일어나? 10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파괴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 이 역사.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1절이죠. 뭐냐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살구나무를 보여주세요. 자, 저게 뭐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자, 이사야 하다 보니까 이사야가 입에 패서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신 거예요? 살구나무 가지.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래 네가 잘 보았다. 나는 말한 대로 지켜 이루는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살구나무라는 이 발음과 지키다라는 말이 이 발음이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이런 거예요. 배. 그리고 떠다니는 배. 발음이 어때요? 이해가 되세요? 네. 공기. 예, 밥 공기하고 호흡하는 공기 발음이 어때요? 발음은 같으나 내용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명절 때면 산소가죠, 산소. 그 산소하고 우리가 호흡하는 또 산소가 또 있고, 그렇죠? 이렇게 내용은 다르지만 성격은 다르지만 발음이 똑같은 이 살구나무라는 이 발음하고 지키다라는 이 발음이 똑같아요. 네, 히브리어는 자신이 없지만 쇼케드라고 하는 그런 발음을 해요. 쇼케드. 네. 그러니까 쇼케드를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쇼케드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다. 이 연상하도록 말씀하시. 발음이 똑같은 걸. 그래 맞아. 네가 살구나무 보지. 그렇게 살구나무 그 발음과 똑같은 지키다. 나는 그 발음처럼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지켜. 그 이루고 성취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0절을 이루시겠다. 그러면 이제 13절부터 이제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13절, 14,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그 부분까지는 아까 읽자나키. 자, 13절,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랴.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 전한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세상 나라, 세상 왕국을 다 파멸시키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신다. 그 역사가 바로 예레미야의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뭐가 무너져요? 표면적으로는 뭐가 무너져 내릴까요? 바로 10절에 그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이 무너져요. 세상 왕국이 무너져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무엇이 세워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손길을 보아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의 사역,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내실 때 말씀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세상 나라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데 도대체 이런 예레미야 같은 말씀 사역자들은 어떻게 타동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상당수 많은 그런 기록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 예를 한번 좀 들어드리도록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 진정한 말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1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자, 여기에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뭘까요?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임하였다. 자, 또 4절을 볼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자,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네, 임하였다. 자, 계속 지금 이게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11절을 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자, 13절을 떠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자, 누가 진정한 말씀의 사역자냐? 말씀이 임하여야 돼. 근데 이 임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이 별개일까요? 아니면 동일한 것일까요?
동격일까요? 동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 가르고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 아세요? 뭘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 아세요? 뭘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진정한 말씀 사역자가 되느냐? 말씀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의 동역자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말씀이 뭐 강연이지 뭐. 저는 결코 이 강단에 서서 강연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없어요. 네. 네, 강의할 때는 강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이 강단에서는 강연이라고 강의라고 생각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고 있죠. 그런데 누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바로 이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임재처럼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네. 제가 이사야서 그 막바지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어요. 하나님, 하늘 가르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 가르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셨다. 말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하나님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신 것으로 믿고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임재의 역사가 이미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을 받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지금 작품에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그 필드가, 그 상황이 힘들어요.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고 좀 느끼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직접 말씀을 들고 이렇게 직접 전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저는 직접 느끼잖아요. 직접.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 그래서 지금 메시지가 사실은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자기가 왕 노릇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 분위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말해요. 교회 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적대적 세력이 있는지. 말씀이 액면 그대로 선포되어질 때 그것에 대한 이 엄청난 반감과 그 거부반응. 그게 우리 한국교회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어요. 네. 그리고 주문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즐겨하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말씀을 듣기 싫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기 싫습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게 주문해요, 주문. 네.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팽배해져 있어요. 팽배해져 있어요. 그런 한복판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파한다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담감, 으로 작용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비유를 맞춰주면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적대적 반감을 갖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비전, 결국 이 성경 전체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10절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고린도 전서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냥 난 말의 재주로 어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하지 않고 그냥 익명 그대로 전한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의지하고 또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뭐를 하나님 앞에 구하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해요. 왜 그럴까요? 액면 그대로 전하면 인간의 그 어떤 방법과 인간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도 전달이 불가하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전하면 누가 역사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고 온전히 전달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요. 인간의 방편, 인간의 술수들, 인간의 방법들을 의지하게 되면 누구를 의지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사도바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한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그냥 액면 그대로 전한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 인간의 그 언어로 전하지 않고 그냥 액면 그대로 전한다. 그러면서 붙드는 게 뭐예요? 성령님 붙들잖아요. 성령님이잖아요. 왜요? 성령으로 하냐고는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깨닫지도 못하기. 여러분,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술수와 사람의 방식을 선택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전하며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앞에 직면하여 하나님만 의탁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여러분들의 말씀의 사역의 그 현장에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맥을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 부르심에, 말씀 동역자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예레미야가 응답하여 말씀의 사역자, 고독한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그 결단과 각오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요. 우리를 말씀의 동역자로 세우시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함으로 세상 나라를 파국으로 파멸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또 세워나가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의 동역자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탁하고 하나님만 도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하나님 말씀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예레미야의 그 소명, 하나님 그 앞에, 그 말씀 앞에서 그는 두렵고 떨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큰 부담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예레미야에게 오고 가는 그 세대, 그리고 전 시대 영원한 그 시대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며, 네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한 그 말씀을 내가 이루고 성취함으로 세상 나라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며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심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부담감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처럼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만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 말씀 전하여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목도하며 세상 나라는 파괴되어지고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세상 나라는 멸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또 심겨지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통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예레미야, 하나님 그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할 때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파멸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심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거룩한 그 역사 한복판에 저희들을 말씀의 통역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적지 않은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적대적 그런 세력들이 나를 향하여 적지 않은 공격과 그리고 핍박을 가할 것이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리라는 이 말씀을 또한 확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저들에게 주어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오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